조지아,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되면서 추워졌어요. 저는 오늘 파이널 워크스루, 내일이 이집 클로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이 한국에 가시게 돼서 제가 손님 대신에 클로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워크스루를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점검이죠. 이 집을 클로징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는데, 사실 이분들은 또 특이한 게한 달을 더 거주를 해요. 클로징하고 이사 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 일단 뚜리거라지고요. 집이 관리가 참잘 됐어요. 동네 자체도 너무 예뻐요. 이 집만 예쁜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벽돌집으로 아주 아주 예쁜 동네입니다. 동네가 오래되면서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예뻐요. 벽돌 색깔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이 집을 저도 좋아해서 제가 강력하게 사시라고 추천을 했는데요. 이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제가 두 분을 만났을 때첫 인상이 아니 두 분이 나라를 어떻게 구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잘 맞고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집은 오래됐지만 관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3, 2, 1. 이제 들어오는 현관 저희 보던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런 것들을 끼면 이제 흠집들이 남으니까 가능하면 요런 걸좀 두고 가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려볼게요. 요쪽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들어왔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울이나 이런 것도 좀 두고 가시면 좋겠고. 부엌이 되게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작을 텐데 이게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부엌이 아주 생각보다 이집 규모보다 훨씬 더 넓게 보여요. 저는 이 부엌 형태가 너무 좋고 블라인드나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이런 포인트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 좋은 점이 거실이에요. 거실이 굉장히 높고 밝아요. 저희 손님 그대로, 예, 이미지 그대로를 닮은 그런 거실이에요. 이런 것도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커튼봉 다 남겨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 네네.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보는 뷰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분들이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블라인드를 열면 훨씬 밝아요. 이런 유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No problem. 오늘 날이 흐린데, 네. 밖에도 아주 평온해요. 나와서 앉아서 차 마시기에도 좋고, 여기 물청소 한번 하고,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차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온한 마을입니다. 조지아의 가을이고요. 네, 유리 상태 너무 좋고요. 여기도 이렇게 앉아서 한 5명까지 앉아서, 예, 블랙버스터 테이블 안 놔도 사실은 여기서 한 5명 정도 앉아서 식사하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뭐 프로블럼은 없어요. 저희 인스펙션 할때다 했었고요. 요거는 좀 클린 상태가 요것만 좀 해달라고 말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애기 때문에 손잡이들을 다 이런 거를 꽂아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화장실이고요. 네. 인테리어가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여기도 되게 정감 있고 이렇게 문 열어놓을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좋아요. 냄새 안 나고. 그리고 다 애기들 때문에 이런 걸 해놨는데 여기 네, 팬츄리도 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액자 같은 거 못자국 안 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런 선반 같은 거, 거라지에 선반 남겨달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트리카 거라지, 두개 거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거라지인데 짐을 지금 잔뜩 넣어놓으셔가지고. 3, 2, 1.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이런 것도 바꿀 필요 없고요. 창문도 나무 창문이긴 한데, 네, 그대로 괜찮습니다. 깨끗해요. 예. Your buyer requested all curtains stay. 야야, 오케이, That's 땡큐. fine. 안녕하세요, 이틀맘입니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음성 메시지 남깁니다. 지금 집에 와서요, 파이널로 체크했어요. 남자분, 남편분이 계시고요. 네, 남편분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나가실 때까지 집 깔끔하게 잘 쓰고 나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제가 있는 것들 다 점검을 했어요. 저희 집살때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거나 변화된 거 없이 다 좋게 잘 있고요. 커튼하고 커튼봉 가능하면 다 남겨달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그 붙어있는 거울이나 액자나 이런 장식품들 떼면 그거 못 흔적 없이 좀다 처리해달라. 그리고 만일에 흔적이 크다고 생각되면 그런 장신구들 다 남겨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 맘대로. 저기, 한국에서 짐 많이 안 갖고 오셨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 또 이제 사서 붙이려면 또 일이니까 그집 많지는 않지만 그런 액세서리들 다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페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라지에 그 천장에 붙어 있는 선반들이 있어요. 그 선반들도 다 남겨달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 그 벽난로, 장식 벽난로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것도 좀 남겨달라 그랬더니 비싼 거라 그래서 뭐 가격을 원하면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오면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가 프로페셔널 되게 비싼 거래요. 그래서 원하면 그거를 팔고 가겠다고 하셔서 일단 가격을 달라고 제가 했고, 직접 잔디를 깎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기계를 사셔서 직접 깎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영상으로 좀 찍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분들은 내일 5시, 아니다, 아니다. 이분들은 오늘 5시에 클로징 하러 가신대요. 제가 이렇게 이거 억지로 하고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 앞 오늘 5시에 가서 사인하고 올 거고, 저는 내일 저희 팀장님하고 10시에 가서 클로징 사인을 하면 됩니다. 걱정 많으시죠? 갑자기 집도 빠르게 결정을 하시고 또 한국에 가시고 하셔서 걱정 많으실 텐데, 집 너무 좋아요. 지금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집이에요. 두 분의 모습처럼 집이 너무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셔도 이집 괜히 샀다,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시고, 애틀만 믿고 집잘 샀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에도 또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고 특별히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클로징 전에 제가 에이전트한테 메시지 보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요. 미국에 오시면 뵙도록 하고, 내일 클로징 끝나면 또 사진 찍어서 클로징 서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